something.일단은 노래 끄고 3000점대 라인하르트 유저분 먼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000점대 팀 조합은 자리아 로도그 뭐 괜찮네요. 투일에 아 위도우 원딜이면 딜량이 조금 후달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아노비스 수비 먼저 상대 겐지 메르시 겐지에다가 솔저죠 딜러는 그리고 디바에 지금 디바 들어올 거예요. 오케이. 근데 우리 팀 위도우가 잘 싸줘가지고 근데 상대도 위도우까지 있네. 3딜이네. 3딜. 이거 저 위도우 견제는 아 해줄 만한 영웅이 없죠. 지금 로드오그 자리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견제해줄 영웅이 없어요. 이거는 위도우 견제할 거를 하나를 뽑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윈스턴이나 디바가 나와야죠. 아니면 딜러에서 겐지로 바꾸든지. 위도우가 프리하게 냅두면 아노비스 A는 허무하게 뚫려요. 위도우가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겐지 따라다니면 안 되죠 라인? 겐지 따라다니면 안 되죠? 겐지 따라가면 안 되지? 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겐지 따라가면 이거 A 그냥 밀리죠? 이거 못 막아. A 뭐 얘 버려야 돼. A 버려야 돼. A 못 지켜. 그냥 빠르게 빠지는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B까지 쭉 뚫리는데 이거 A에서 계속 있으면 B 빠르게 와서 막아야죠. 너프 목표 왜냐면 A에서 애들이 궁 밀고 미룬 게 아니라서 궁 쓰면서 들어올 거란 말이야. 겐지 궁 들어오겠지 이제? 겐지 죽었다. 한턴 밀렸어. 솔저 궁 썼고 겐지 그냥 죽었으니까 일단 우리 팀은 픽을 크게 안 바꾸네요. 우리 팀 위도우가 못하는 건 아니네요. 아이디를 위도우 메이커로 한 만큼 위도우 메인으로 하는 유저인가 보네.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. 피드백 해드리는 거예요. 벤츠궁 깔끔 라인하우터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크게 없죠. 첫 번째 아누비스 비수비 같은 경우는 라인하우터가 많이 해줄 수 있는 게 화염강타 타이밍 따라 잘 날리는 거 궁 한번 잘 찍는 거 포지셔닝 잡을 데가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수비에서는 애들 안하니 저쪽으로 와. 일단은 방패로 저런 거 힐뱅 같은 거 딱 막아주면 좋은데 각이 안 나오죠. 이거 디바 제압 광양타 망치 잘못 썼어. 아나를 자른 거는 좋았고 막기는 막았겠네요. 막기는 막았다. 위도우 왼쪽에 프리딜 저거 화염광타 날려줘야죠. 위도우 내려왔죠. 겐지 평타 오케이. 화염광타 한 번 더. 좀 찾겠지 알아서. 크게 라인하우트 뭔가 플레이하는 거를 볼 게 없다. 윈스턴 뽑았네요. 이러면 상대가 픽을 바꿔야지. 윈스턴 나왔는데 위도우 겐지 두 개를 뽑고는 밀기 힘들죠. 실력 차가 나지 않는 이상은 윈스턴이 카운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.
다이아급에서는 위도우로 윈선 카운터 치기는 힘들죠. 금화급 위도우면 윈선 오히려 역카운터 칠 수 있는데 헤드 두 번만 따면 되니까. 이브 같은 거 몰라. 왼쪽에 아나랑 겐지 저기서 쳐졌어. 어중간한 위도우라면 그냥 윈선한테 싸먹겠지. 일단은 방벽 들어서 막아줘야죠. 아 이거 메르시 잘리면 이 화양광타 아까 전에 궁극기를 썼는 게 나을 것 같아. 궁극기를 좀 빨리 채우면 좋겠는데. 화양광타가 너무 적중을 궁 채우고 이거는 아 맞겠다. 맞겠다. 거점 안에만 있으면 돼. 궁 쓰면 안 돼. 이 망치 절대 쓰면 안 돼. 이 절대 쓰면 안 돼. 막았어. 상대팀이 라인하르트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라인하르트끼리 뭔가 신경전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이거는 라인하르트가 앞에서 막아주는 역할밖에 안 되죠. 화양광타를 계속 적중시켜서 궁극기 빨리 채우는 것밖에 라인하르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. 앞에 있는 거 막아주는 거하고 지금은 이런 거 들어온 거 겐지 들어온 거 이런 거 못 들어오게 견제 딱 잘해주고. 오 이건 좋았어. 방벽으로 아나 막아주고 와 좋았다. 겐지 금방 물러간 판단은 좋았어요. 겐지 딱 궁 들어오자마자 겐지가 궁극기 아 이거 겐지 궁 없는 거라서 뽕 받아봤자 쓸모없죠. 뻘궁이죠. 뻘궁 상대 뻘궁이에요. 상대방 죽어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 겐지 궁까지 빠진 상황에서 뽕 주는 거는 저거는 완전 뻘궁. 겐지가 아무리 용검 쓰고 맞죠 라인하르트 평타 한 방에 화영광대 한 방만 맞으면 어? 그냥 겐지는 그냥 어? 아파 뒤지기 때문에 개피밖에 안 남아서 평타 세대 맞춰도 되고. 겐지는 용검으로 라인하르트 몇 번을 썰어야 죽는데 그래서 겐지가 딱 용검 쓰고 시프트 딱 쓰는 순간 거기 가서 그냥 평타 미친 듯이 휘둘러 주면 겐지는 알아서 죽게 돼 있어요. 이거 망치각 안 됐네. 눕지 않았어. 아 이 스킬 궁 시프트 화인광타 세 개 다 뻘로 썼죠. 암무대도 안 맞았어요. 밀리겠는데? 아니다. 아 안 밀리려나? 라인하르트 죽겠고 밀리겠는데? 아 이 라인하르트가 뻘로 쓴 게 컸다. 여기서 요거 궁 여기서 그냥 솔자한테 아 이거 송하나가 맞았어야 되는데. 여기서 아무도 안 맞았어. 송하나 왼쪽으로 딱 가고 겐지는 오른쪽으로 딱 가면서 안 맞았어. 타이밍이 둘 다 엇나갔어. 이 송하나하고 겐지가 가그 딱 나왔었는데 딱 이때가 송하나 들어가는 타이밍이고 겐지도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이라서 겐지는 거리가 있으니까 활강타가 아이 뭐야 궁극기가 바로 맞는 게 탁탁탁탁 이렇게 들어가잖아요. 여기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니까 겐지 뒤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피해서 안 맞고 송하나는 이 뒤에 있는 타이밍에 송하나 나왔으니까 안 눕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시프트만 잘 써서 이것만 제압시켰어도 할만했는데 제압을 못 시켰어. 늦었어. 여기서 화양광타도 빗나가고 여기서 디바 보고 그냥 이 갈긴 것 같은데 이미 디바는 시프트 쓰고 가는 타이밍이었어가지고. 라인하르트 이렇게 한번 딱 하는 게 중요해요. 라인하르트 방패 들고 있는 거는 브론즈도 해. 방패 들고 있는 건 브론즈도 할 수 있어. 그거는 이런 거 한번 잘하는 게 라인하르트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유저 나누는데 방패 들고 있는 것도 물론 상위권으로 가면 이제 방패 드는 것도 각을 봐야 되니까 어디를 막아줘야 될지 중요한데 웬만한 티어까지는 다 그냥 막아주는 거 다 그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예요. 그냥 브론즈도 할 수 있어 그거 방패 들고 있는 거는. 근데 이런 한번 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서 한 번씩 실수하면 브론즈 라인이랑 다를 게 없죠.
마우스 좌클릭 눌러서 평타 위드로 오는 거 브론즈도 할 수 있고 방벽 드는 것도 브론즈도 할 수 있는 건데 한 방 한 방 굉장히 중요해. 라인하르트는 한 방 한 방 진짜 스킬 한 번 빗나가는 게 뼈 아픕니다. 네 있어요. 똑같은 맞았어요. 앞에 들고 있어요. 이놈의 컵 나와있어. 소주 3층 하이 존나 아파라. 라인하르트 혼자서 왼쪽으로 왜왔지? 왜왔죠? 힐러 없이 이거 오면 힐러 없이 오면 못 이길텐데? 왜왔지? 왼쪽을 왜 오셨지 혼자서? 밀기는 밀었네 이거는. 혼자서 왜 갔지? 결과적으로 밀었는데 그랜마 갖고 이거는 좋았죠? 는 좋았어. 이런 거 한 번 한 번 방벽 드는 타이밍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. 그랩 딱 날아오는 거 보고 반응해가지고 방벽 타고 올리는 거. 어 이거 좋았어. 각제고 메이 벽 못 올리게 각제인 다음에 시프트로 제압. 이 상대가 이거 상대가 너무 상대가 뭐였지? 전 크레딧 있네요. 와, 나 그냥 장폭이 지는데? 바스 있는데? 와, 바스 있다. 바스 전 크레 수비캐 두 개 나온 거는 거의 뭐 상대 조합 터졌다고 봐야 돼요. 나 뒤에 물려. 근데 저게 오히려 잘 먹힐 수도 있어. 개개인 플라 하기에는 수비캐 더 많은 게 오히려 더 잘 먹힐 때도 있어요. 티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팀플이 좋아지지만 티어가 낮으면 낮을수록 팀플이 안 좋기 때문에 수비캐들한테 잘 휘둘리거든요. 수비캐 많은 게 의외로 뚫기 힘들어요. 애들이 뭘 우선적으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거든요. 수비캐가 많아지면 웬만하면 뭐, 다른 수비캐들 전부 다 짜증나는 영웅들이니까 이렇게. 아 이거 봐봐. 근데 나 자꾸 물러오잖아. 피워줘야지. 근데 밀었어.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. 아 라인하르트 라인하르트라 라인하르트 딱 잘한 거를 크게 보면 그냥 평범한 다이아 라인하르트 수준? 네 중간중간 스킬 한번 쓰는 게 뭐 아나라든지 라인하르트라든지 이런 영웅들 같은 경우는 스킬 쿨타임이 길고 스킬 하나하나가 그 게임에 기여를 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돼요.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막 쓰면 안 돼. 정크랙 같은 영웅이야 스킬 막 써도 되거든요. 막 써도 돼요. 스킬 쿨도 그렇게 긴 편 아니고 스킬 자체도 뭐 그냥 대충 막 써놔도 웬만하면 막기 때문에. 근데 라인하르트라든지 아나라든지 이런 영웅들은 한 방 한 방 진짜 신중하게 이걸 써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. 그 스킬 키를 딱 누르기 전에. 예.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누르는 습관을 가지면 괜찮을 것 같아. 아까 그래도 비 공격할 때 그 뭐 로드 오브 그랩 방패역으로 딱 막는 거라든지 그 메이하고 심리전 딱 해가지고 제압시킨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 적당히는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. 아 근데 이 판 자체가 라인하르트 싸움으로 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냥 멀리서 견제하는 거라서 라인하르트가 방벽 들고 있는 것밖에 할 게 없거든요. 스킬 한 번 진짜 신중하게 마지막 궁 들어오는 타이밍에 쓰는 거 빼고는 별로 크게 라인하르트 실력을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. 라인하르트끼리 이렇게 방벽 맞대고 싸움하는 그 구도를 봐야 어느 정도 신경전을 잘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킬 한 번 더 신중하게 써라는 거 빼고는 딱히 피드백 드리기가 힘들 것 같네요. 라인하르트 유저분들을 라인하르트끼리 싸우는 판을 웬만하면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. 상대방도 라인하르트가 있고 나도 라인하르트를 했고 이런 판 보내주셔야 웬만하면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